오늘은 뭐 하신다 그랬죠? 펜제 할 거예요. 근데 펜제 하기 전에 제가 그 이론을 약간 한다고 했거든요. 제 수업은 원래가 그 실습 위주고 이론을 잘 안 해드리는데 책 가져오셨나요? 네. 보면 제가 그 증상별 꽃차의 효능을 잠깐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실습 위주로 해서 펜지가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 거로 한 병씩 드리려고 한다 보니까 제가 양을 좀 많이 갖고 왔어요. 근데 또 펜지가 시간이 좀 걸리는 관계로 제가 이 이론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여기에 보시면 증상별 꽃차의 효능이 있어요. 그렇죠? 예, 책 있죠? 23페이지예요. 예, 보시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 수업할 때 그 종이를 한 장씩 복사를 해갖고 와서 효능은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했잖아요. 그 효능은 이제 무슨 꽃, 만약에 내가 뭐, 이제 목련을 한다 그러면 목련 한 다음에 집에 가서 목련의 효능 찾아보면 여기저기서 다 나와서 그렇게는 하는데 이렇게 증상별 꽃차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 뽑느라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게 뽑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너스처럼 드린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런 꽃차가 좋다라는 거를 옆에 써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겹치는 꽃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그렇게 겹친다 하는 게 무슨 뜻이죠? 그만큼 그 꽃이 효능이 여러 가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맨 처음에 가래도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감잎부터 뭐 여기 보시면 웬만한 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각기병이라고 있어요. 옛날엔 각기병도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네, 그래도 각기병이 그 비타민 B1이 부족이라 그러더라고요. 티아민이라는 그 성분 때문에 다리가 붓고 아프고 뭐 무기력증이 생기고 하는 각기병인데, 각기병에도 보면 여기 보시면 쇠무릇 같은 거, 뭐 두충, 쇠비름, 흔한 거잖아요. 예, 이런 것도 덮어서 차를 만들어 놓으시면 이런 증상에도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또 저거 할 만한 게 이 뒤에 보시면 저 밑에 내려가시다 보시면 건망증에 보시면 삼지구엽초, 석창포, 솔잎, 초석장. 초석장이 요새 길에서 굉장히 뜨고 있거든요. 초석장 가지고 차도 만들지만 장아찌 같은 거 만들어서 드셔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건망증에 좋고요. 자기나무, 구기자, 오미자 있는데 이 삼지구엽초 같은 경우는 남자들 그 정력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남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삼지구엽초가요. 예. 아, 너무 관심 가지시는 것 같은데. 삼지구엽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 거 있고요. 또 경기하는 데 보면 뭐 꿀풀, 뭐 골풀, 뭐 다 있는데 가락지나물이라는 거 아세요? 예, 가락지나물이 굉장히 흔해요. 이게 장미과고요. 밑에 노란 꽃이 이렇게 딸기꽃처럼 노란 꽃 피는 게 가락지나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봄에 나물도 해먹고 꽃으로 꽃차를 하시면 예, 경기에도 굉장히 좋대요. 책 안 갖고 오셨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 고기 먹고 체한대 보시면 아가이가 있어요. 아가이가 뭔지 아세요? 너무 산사과 나무를 아가이라고 불러요. 우리 근데 그 한약방에 가면 한약 제조해 줄 때 보면 막 어려운 말 굉장히 많이 쓰죠. 그것도 이제 제가 한번 용어풀이 해가지고 하나 드릴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잘하시면. 산사과라고 이렇게 산사가 이렇게 저기 아파트 정원에도 많이 산사과 예. 꽃사과하고 조금 달라갖고 나중에 산사가 이렇게 사과처럼 쬐끔한 거 열매가 사과처럼 꼭 생긴 게 열려요. 예. 그 산사과거든요. 그게 따뜻한 성질이 있어서 고기 먹고 체한대에 굉장히 좋다는 거 하고요. 또 여기 보면 그 밑에 제가 여러분들이 알만한 것들은 읽어보셔도 다 아시잖아요. 다 모르는 것들이 없는데 제가 보니까 저도 조금 알딸딸한 게 있어서 그걸 제가 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골수염 보시면 골수염에 호장근이라는 거,
근이라는 게 뿌리잖아요. 예, 뿌리를 예, 해서 지켜서 먹는데 이것도 굉장히 흔해요. 역기과라 그래가지고 그 또 이 저기 호장근이 종기나 치질에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지쪄가지고 환부에다가 붙이면 고름도 빠지고 예, 또 치질을 이렇게 하신 분들은 예?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지쪄가지고 환부에다가 예, 바르면 예. 치질 있으세요? 예, 네, 그런 것들 또 보시면 애기풀이라고 있어요. 예, 네, 그렇죠. 골수염이 애기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흔히 아는 애기똥풀하고는 또 달라요. 예, 네, 애기풀이라고 이건 보라색 꽃이 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 꽃차명을 보시면 가끔씩 모르는 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꽃 백과사전을 찾던가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 꽃이 어떤 건지 그 꽃을 봐도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공부가 좀 필요하시고요. 또 뒤에 보시면 구안화사. 구안화사 옛날에는 그런 분들 많았는데 왜 찬데다가 한쪽 이렇게 재고 자면 이렇게 삐뚤어진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 얼굴 마비를 구안화사라고 하는 거고요. 또 근골통 보시면 근육과 뼈의 통증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근육이나 저기 뼈에 통증이 많은데 이 여기에 더 덧붙일 게 노박덩굴이나 독고마리 같은 경우 굉장히 흔하죠. 예, 이 독고마리도 근골통에 굉장히 좋아요. 독고마리가 좀 어색해요. 네, 막 붙는 거요. 예, 아, 그런 게 있고 또 밑에 보시면 기침에 산호가 있어요. 산호. 예, 산호가 식물이냐 동물이냐 해가지고 그런데 바닷속에 있는 산호예요. 예, 근데 이게 결국은 자포 동물로 예, 판가름이 났다 그래요. 그래서 강장과 입을 가진 산호라고 산호 그러니까 강장과 입이 있대고요. 또 이 산호충이 모여서 이렇게 된 게 산호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라서 예, 그렇게 해서 같이 과서 그거 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밑에 보시면 담석증에 시금초라고 있어요. 시금초. 예, 시금초를 괭이밥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렇게 이름을 예, 괭이밥은 아시죠? 예, 괭이밥이라고도 부르고 산모라고도 하고 수영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하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다 보시면 그냥 보셔도 다 아는 거예요. 거의다가. 예. 그리고 또 이제 옆에 보시면 불임증에 예. 불임증에 사상자다 굉장히 좋은데요. 이 사상자가 꼭 당귀꽃처럼 생겼어요. 위에 꽃이 피어있는 상태가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쫙 퍼져가지고 하얗게 피잖아요. 당귀꽃이요.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이게 불임증에도 좋지만 남자들 성기는 개선에도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삼지구엽초 여기 또 나왔죠. 그래서 이질풀, 임모초, 쑥, 대추, 구졸초, 사상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또 다음 장에 보시면 유방염이라는 게 있어요. 유방염에 27페이지 보시면 민들레, 무릇, 겨우사리, 호두 이렇게 있는데 유방암에 특히 유방염이나 유방암에 특히 좋은 게요. 안개꽃이 굉장히 좋아요. 안개꽃이요. 예. 이거는 예. 제가 아는 분이 이걸 먹고 많이 완화되는 걸 저는 예, 임상으로 제가 확실하게 본 거거든요. 근데 사실 안개꽃이 예, 그거를 누가 그거를 요새 약으로 해서 다 뭐 그냥 우리 저거로 꽃꽂이 하거나 하면 옆에 그런 걸로 하지 이걸 꽃차를 하려고 만드는 사람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개꽃을 누가 심으면 대박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예, 저는 옆에서 정말 많이 호전되는 거를 제가 임상으로 해서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느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잘 차는 꾸준하게 예, 드시는 거예요. 예, 물처럼 그렇게 드시는데 정말 많이 호전되는 거를 정말 본인도 느끼고 옆에서 보면서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그게 안개꽃이 따로 그렇게 그런 용도로 해서 꽃차 용도로 해서 따로 그걸 심는 사람을 제가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예, 그냥 산에 가서 이렇게 조금씩 나은 걸 따다가 그렇게 드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 하고 또 28페이지에 보시면 치통에 이제
여기 저희 목련꽃 했었잖아요. 목련이 치통에도 좋아요. 예. 그리고 옥수수 때 아시죠? 옥수수 먹고 난 그, 예, 옛날 노인네들은 이렇게 대에다 걸어갖고 이렇게 긁기도 하셨던 그 옥수수 때 먹고 난 거 말려가지고요. 예. 네, 잇몸에 되게 좋거든요. 그거를 이제 옥수수 드시고 난 다음에 그걸 말리세요. 그래갖고 그걸 종종종 쓸어서 끓여서 드시면 잇몸 이렇게 튼튼하게 해줘요. 그것도. 예. 근데 이거 삶을 때 다른 거 넣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예, 왜 넣어요? 근데다가 우리 옥수수 삶을 때 약간의 당분이 해서 넣잖아요. 그러니까 맛도 좋아요. 아니, 예, 그러니까 넣지 마시고 끓이실 때는 바짝 말려가지고 다시 끓여서 드시면 그게 우리 지금 뭐 인사돌? 그런 거에 그게 성분이 그거로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시죠? 인사도. 그거 하면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예. 은행 잎도 좋죠. 예.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또 뒤에 보시면, 개켜이라는 게 있어요. 개켜. 예. 예. 개켜이 있고 토열이 있어요. 우리 밑에 보시면 토열 있잖아요. 토열은 식도나 위가, 식도나 위에 이상이 있어서 이렇게 피를 토하는 거를, 예, 토열이라고 하시고요. 이제 개혈은 이제 폐나 기관지 계통에서 염증이 있거나 뭐 이랬을 때 나오는 거는 개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토열하고 개혈을 조금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밑에 또 보시면 통경이라고 있죠. 그래서 해당화 인동동굴 박하 술패랭이 남산제비꽃 이렇게 참 요즘 애들 쬐끄만 애들이 요새는 생리를 일찍 해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런 애들한테 이렇게 조금씩 먹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처음에 할 때는 좀. 그리고 요새 한참 나오는 진달래 개나리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밑에 보면 항균에 보시면 항균이 진달래가 항균이 굉장히 예, 좋아요. 예. 그런 거, 진달래 같은 거, 요 정도는 알아두시면, 예. 그래서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가까이 놓고 이렇게 드시면, 이렇게 보시면, 누가 뭐가 안 좋아서, 어디가 안 좋아서 무슨 꽃을 뭐 권하냐, 이렇게 하실 때, 이걸 보시면서, 조금 공부가 되시면, 그리고 이렇게 좀 숙지가 되시면, 여러분들 이제 좀 굉장히 좀, 실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제가 요거는 따로 계속 공부하면서 찾으면서 분리를 해서 이렇게 하면서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얼경통, 생리통에 예, 이렇게 다려서 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알 수 있어서 예, 요거는 이런 정도로 넘어가고요. 저기 펜지꽃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시습으로 들어갈게요. 자, 제가 우리 시험을 보면 나중에 이제 소믈리에 자격증이라는 거를 할 때 세 가지 컷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세 가지 컷은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나요? 맨 처음에 생화였을 때 한 컷. 예, 생화였을 때 처음. 요 상태로 한 컷. 예. 제가 일기 때 샀을 때 펜지는요, 똑같은 가격에 요거 반만 했었어요. 예, 근데 지금 펜지가 조금 흔할 때라, 예, 지금 굉장히 거의 배가 되는, 예, 예. 그러면 생화를 찍는데 어떻게 찍냐면 다포 갖고 오셨죠? 유년포 갖고 오셨죠? 유년포도 받아야 되겠네, 이죠? 유년포에다가 이거를 펼쳐 놓으셔가지고 찍는 거예요. 사진을 찍을 때도 멀리 찍지 마시고 가까이 하셔가지고 그게 꽉 차게, 사진 안에 꽉 차게 하나 찍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덮어서 한 컷. 예. 그게 200g 정도 돼요. 예, 예. 그리고 120g이요? 마지막 컷은 한 다음에. 네? 이게 마지막 컷이 나온 거 아닌가요? 네. 못 들었어요. 덮어서 한 컷? 덮어서 한 컷, 그 다음에 우려놓고 우림 색깔. 우림 색깔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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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러니까 세 컷을 찍어 와야. 네, 세 컷이 꼭 들어가야 되고 세 컷이 들어가면서 선생님 다 꺼내 놓으시면요. 말라서 나중에 덮고시 마실 때 그러니까 한 컷 하나만 꺼내서 사진을 찍으세요. 예. 그래서 한 두 분은 뒤에 제가 가위가 꼬라 그랬죠? 뒤에 거를 바짝 잘라 주시고 예. 자, 선생님 다 꺼내 놓으시면 이게 말라 가지고 나중에 네, 담고 있어요, 지금. 예. 사진 찍다 봐요. 하나만 해서 사진을 찍으셔도 충분해요. 하나만 찍으시고 하나 하고 난 다음에 풀으세요. 왜냐하면 이걸 다 풀어 놓으시면 나중에 덕금 하셨을 때 제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말라가지고 말라요. 말라버려서 나중에 막 꼬부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만 해서 쫙 펴가지고 예, 사진을 찍으시고요. 꽉 차게 사진을 찍으세요. 펼치지 않고? 네. 아니 그냥 이렇게 해서 예, 생화만 예, 모아서 예, 사진을 찍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뒤에 꼭지를 잘라주시는 거예요. 바짝. 아, 꼭지를? 네, 가위를 갖고 오라 그랬죠, 제가? 네. 얼마만큼 잘라? 여기 뒤에 보면 여기 뾰족 나온 요거까지. 예. 아니 거까지 말고 요거 뒤에 예. 요거 예. 받침은 자르지 마시고 아, 예. 잘라도 꽃의 모양은 남게? 네, 왜냐하면 그거를 바짝 자르면 꽃이 낱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 어디를 자르는 거예요? 뒤에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거 그것만요? 예. 보면 이렇게 자를 때 예. 여기 보시면 요거 여기까지만 자르시라고. 네. 여기 예. 아니라고. 꽃받침을 바짝 떼시면 꽃잎이 낱낱이 떨어져요. 받침은 떼지 마시고 자르느라고 이렇게 길게 나온 거 있죠. 그것만 자르시라고. 예. 예. 한 팩씩 하세요. 한 팩씩. 예. 다 꺼내 놓으시면 나중에 다 말라서 안 돼요. 자, 그리고 두 분은 그거를 자르시고요. 또 두 분은 이거를 이제 덮으실 거예요. 자르면서 덮으면서 해야지 이게 말라서 나중에 자 보시면요 저거 주실래요? 집게를 주시고 네. 자 제가 조마다 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팬이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불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만 선이 들어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뜨거운 선이에요. 네네. 그러면 거기 선에다가 요걸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많이 올리시지 마시고요. 요거가 이렇게 들려져 있죠. 요 들려진 부분을 살짝씩 눌러주시는 거예요. 예, 요렇게. 굉장히 예민해요. 그러니까 꽃을 지금 예.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게 익어서 색깔이 이제 변해요. 이렇게 놔두면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선에다가 요 선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대로 이렇게 되게끔 이렇게 들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들려서 이게 놔둬서 요 안에서 이 자체에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서 여기가 익어요. 그러면 이게 바삭바삭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뒤집어 주는 거예요. 딱 한 번만 뒤집어요. 한 번만.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꽃잎이니까 꽃잎이 잘 돼야 되니까 차분하게 하시다가 온도도 이게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할 거예요. 저는 온도를 펜질을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이 창호지를 깔아서 여기다가 쭉 펴가지고 이걸 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를 하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는 어디에 가서 수업을 하실 때 2시간짜리 수업이나 3시간짜리 수업이 들어와요. 이렇게 하루 종일 하는 수업보다 대부분 2시간짜리 수업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해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를 가지고는 도저히 수업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맛도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이게 우리 고기 스테이크 하듯이 이게 지금 앞뒤를 지져준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게 빳빳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움직여도 이게 들러붙지 않고 지금 요거 지금 타고 계세요, 선생님 지금. 그러면 한번 뒤집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서도 근데 이 뒤에는 지금 이 꽃이 받침이 있죠. 이 받침 때문에 잘 안 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밀어 놓으시는 거예요. 요 가위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안에서도 지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쭉 올려서 편편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 선에서. 그래서 이 금은 밀어놓고 이 금은 밀어놓고 이 가위에다 다 밀어놓으세요. 그래서 그 밀어놓은 게 또 뻣뻣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여기다가 놓는 거예요. 그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예. 순식간에. 예. 네, 두세 사람이 여기에 매달리시고 두 분은 저쪽에서 그거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자, 자 여기도 볼게요. 청소를 안 해놓고 갔어요, 누가. 온도를 올리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지금 선이 있어요. 여기, 여기만 선이 있어요. 그러면 손으로 만지지 않는다. 꽃은 꼭 집어서 놓는 거예요. 이 선에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는 들려, 여기는 딱 닫혀져 있는데 여기는 들려 있잖아. 요 들린 부분도 이렇게 살짝, 살짝 눌러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하면 상처 나겠죠. 살짝 옆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이렇게. 이 펜지가 염증에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다가 초록색, 저희가 우림을 했을 때 초록색으로 나오는 유일한 색깔이에요. 그래서 펜지는 꼭 해야 돼요. 해보고 싶었어요. 네. 꼭 해야 되는 게, 예, 초록색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다른 대부분의 꽃차 색깔은 노란색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우림을 하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나온다 그랬지만 초록색으로 유일하게 나오는 건 이거기 때문에 펜지를 꼭 해야 된다고. 그리고 어디 가서 꽃차 수업이 특강으로 들어오거나 한 가지 수업을 해주세요 할 때 이게 제일 좋아요. 단시간에 할 수 있고 또 꽃이어서 또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맛이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니에요. 이게 뭐 다른 차처럼 목련차처럼 맛있거나 뭐 향이 반할 정도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은은하지만 색깔도 예쁘고 또 어디 가면 꽃이어서 특강하기 좋고 또 2시간, 3시간에 끝낼 수 있는 건 이 차밖에 없어요. 선생님,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라는 거. 그리고 효능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봤을 때 뻣뻣하다고 느껴지면 지금 온도가 조금 낮아요. 이게 움직여도 이게 들러붙는 것 같죠? 지금 들러붙죠? 약간 들러붙지 않는다고 했을 때 딱 한 번만 뒤집어준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뒤집었어. 지금 아직 덜 된 상태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충분히 이렇게 된 다음에 이게 여기서 뜨거운 데서 한번 찢어졌어. 앞뒤로 찢어졌다. 그러면 이거를 가쪽으로 밀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갓 쪽에 있는 것들은 지금 그 연한 불, 저기, 온도로 여기에서도 익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충분히 익었을 때 저쪽에다가 그거 찜기 있죠? 찜기 위에다가 창호지 깔아놓고 여기서 바스락 떨이는 걸 거기다 빼놓는 거예요. 바스락바스락 하거든요. 그럼 그걸 거기다 빼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걸 다 끌어 놓으시면 나중엔 이게 다, 이 꽃이 호루룩 다 말려 있어요. 그래갖고 할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한 팩씩 하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조금 지나면 그러면 예 한 팩씩 하시는 거예요. 예. 자 이게 많이 올리시면 안 좋아요. 내가 감당할 만큼만 올려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 지금 쿡쿡쿡 찌르니까 어떻게 됐어? 상처가 다 나죠. 그러니까 살짝 눌러주는 거예요. 살짝 여기 보시면 만약에 있으면 이렇게 옆으로 살짝 살짝. 아, 예. 꺾질 하지 마, 옆으로. 이렇게. 예,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집으니까 이게 상처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 색깔이 변했어요. 이랬을 때, 보세요. 이렇게 되면 움직이기도 쉽죠? 이런 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서 앞뒤로 찢어줘서 이게 다 찢어졌다 그러면 옆으로 밀고. 예, 이것도. 아, 꺼내지 말고 옆에. 예, 옆에다 놔주세요. 그러면 이 온도로, 옆에 있는 온도로 그게 또 되고 있는 거거든. 예. 그리고 여기다 창호지를 까세요. 응? 여기 손수건 한번 써요. 버리세요. 버리세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놔뒀는데 이 안에서 지금 바스락바스락 거린다 그랬을 때 그걸 여기다 빼는 거예요. 여기다 빼놓으시면 돼요. 지금 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만큼 들렸어 지금 벌써 다 돼서, 그렇죠? 예, 예, 올라와요. 그럼 이건 벌써 이렇게 움직여도 잘 떨어지죠. 이게 된 거라고. 그랬을 때 한번 해주고. 이것도 지금 움직이잖아, 마음대로. 이럴 때 된 거야. 예. 이렇게 해서. 예. 하나하나 정성이에요, 진짜. 꽃차는. 예.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늦으셨네요. 이거 지금 탔죠? 네. 예. 이게 지금 이렇게 탄 온도가 너무 높았어요. 이게 온도가 이렇게 올리시면 절대로 안 돼. 얼굴부터 들어가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온도가 엄청 올라있어. 너무 올라가 있어. 그런데 여기에 지금 닿는 부분이 있고 안 닿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안 닿는 부분을 살짝 옆으로 눌러준다. 이렇게 되면 상처 나. 이게 다 구멍구멍 또 뽕뽕뽕 상처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이게 익어서 이게 보면 움직여도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이게 빳빳하다고 느껴지면서 이게 이렇게 제껴있던 게 약간 위로 올라가요. 살짝. 그러면 그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한 번만 뒤집어준다. 한 번만. 응. 딱 한 번만 뒤집어서 여기는 이미 다 된 거야. 근데 여 뒤에 이 꼬닥지, 꼭꼭지 이 부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 그게 약간 들려있기 때문에 타지도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이렇게 충분히 됐다 싶으면 옆으로 미는 거예요. 이렇게 가해로. 온도가 이건 지금 팬이 예, 굉장히 높아요. 예, 거기다 놓지 않고 여기다 놓는다고. 그 선에다 놓는다고. 예, 선에다 해서 살짝 눌러주세요. 이렇게. 언제 했을 때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다 놔두시면 네. 우리 여기 많이 할 동안에 이제 옆으로 다 밀어서 여기에 좀 차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세요. 바시락거려요 그때. 아, 그럴 때 내놓는다고. 그때 내놓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놓으시면 들려 있잖아. 항상 네. 이런 게 하면 이렇게 꼭 맞게 네.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다 다 올리시는 거예요. 여기 네. 여기에 있던 걸. 네. 예. 아, 이거 누구 거죠? 제가 이거 갖고 왔는데. 네. 자, 여기도 나오니까 선생님, 이렇게 많이 올리시지 마. 내가 네. 감당할 만큼만 올리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들려 있으면 안 된다고. 여기 이렇게 눌러주셔야 돼. 살짝. 예. 그리고, 예. 이렇게 바짝하면 그게 상처가 다 나요. 이게 굉장히 예민해서. 예. 그리고 온도가 조금 낮은 것 같고. 예. 이렇게 또 이렇게 들려 있잖아. 들려 있으면 미워. 요 가운데를 이렇게 눌러주면. 깜짝 놀랐어. 나랑 똑같네. 나 치켜보시는 게 그거야.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색깔이 이제 익는 게 이렇게 밖에서부터 보이잖아요. 상처 난다고 그러셨잖아. 상처. 이게 굉장히. 예. 꽃차는 예민해요. 그래서 손으로 만져서 올리는 것도 손을 올리지 않고 이거가 지금 된 거가 아니에요. 이렇게 움직이면 벌써 선생님 움직일 때 이렇게 붙어 다니잖아. 아, 예, 이렇게 움직일 때 이게 바스락바스락 타면서 그럴 때 뒤집어 주는데 그거 어떤 상태냐면 이게 이런 상태에서 약간 여기 끝이 이렇게 올라가. 그랬을 때 올려주 이렇게 뒤집어 주면 백발백중 맞은 거야. 예, 예, 살짝 올라가요. 끝이. 예. 이건 안 붙어 다니네. 선생님, 이 정도 너무. 예, 조금 일러요. 예, 선생님. 설명 듣고 해왔어. 잘했네요, 진달래. 술만 빼라 그러죠. 네, 맞아요. 예, 술만 빼면 돼. 된 거예요. 되게 잘하셨어요. 정말? 예, 어머, 예, 올라갔죠? 예, 고개 된 거예요. 근데 보면 여기 탔어요. 또 올라간다. 네, 이름 된 거라고 아, 네, 이게. 예. 이것도 지금 탔어요. 예. 이 정도면 되는 건가? 네. 그러면 조금 덜 된 게 나아요. 왜냐하면 타지 않게 옆에서도 될 거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어.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이 작업 이름이 뭐라고요? 예? 이 작업을 뭐 한다는 데 이거 직화예요. 직화. 아, 예. 직화. 예. 지금 저희가 불에다 직접 댔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직화예요. 그리고 모든 차가 직화가 제일 맛있어요. 예. 왜냐하면 불이 직접 단 거잖아요. 이런 거는 지금 펜지가 아니고 비올라예요. 왜 섞여 있지? 지금 어느 출신이에요? 삼색 제비꽃이에요. 제비꽃에서 아니, 저희가 어느 지역에서 나옵니다. 아, 지역이 어디냐고요? 예천에서 갖고 왔어요. 아, 지금 선생님 흐물흐물하세요. 빠른 거 아니에요? 아, 너무 빠른 거예요. 빨리 뒤집은 거예요. 흐물흐물하면 안 된다고. 아, 여기에서 빳빳하다고 느꼈을 때 한 번 딱 한 번만 뒤집어준다. 그리고 선생님 제비꽃 있잖아요. 네. 나는 그 제비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제비꽃은 삼색 제비꽃. 어디 무슨 제비꽃? 밖에 나가면 있잖아. 조그만 제비꽃. 예, 그것도 돼요. 왜 안 돼요? 예, 제비꽃. 이거는
이름에서 삼색 제비꽃이고 펜지꽃이에요, 이건. 예. 예. 빳빳해. 네. 자, 빳빳하다고 느낄 때가 네. 언제냐면 지금 선생님 여기가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온도가 여기 낮아. 여기 이렇게 대놓고 나면 얘가 살짝 이렇게 올라와, 위에가. 지금 끝에가 살짝 올라왔죠? 그러면 익은 거예요. 그랬을 때 딱 한 번만 뒤집어 준다고. 그러면 상태가 최고로 좋아요, 그때가. 여러 번, 두세 번 절대. 아, 절대로 뒤집지 말라고. 딱 한 번만 뒤집어 준다. 예. 까 뒤집어 줄 때. 그렇죠, 그렇죠. 제대로 됐을 때 딱 한 번만 뒤집어 준다. 그게 철칙이야. 그래야 예뻐, 꽃차는. 예. 요렇게, 여기가 지금 이렇게 네. 지금 빌려 있잖아. 네. 예. 이렇게 살짝 눌러준다. 예. 양손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나는 네. 누르고 하나는 눌러, 펴주고. 예. 그러면 보면 여기 끝에서부터 색깔이 변해오죠. 네, 예. 네. 이게. 그래서 한 요 정도 올라오면 요게 끝이 살짝 들려요. 아. 그랬을 때 한 번만 뒤집어준다. 아. 예. 예. 여기도 지금 보면 살짝 올라왔잖아. 네, 이게 네. 된 거라고. 아. 예. 이제 무슨 말인지 이제 감이 오시죠? 이건 네. 언제 꺼내요? 계속 놔둬요? 이건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 놔두면 여기에서도 지금 불기가 있어서 되고 있다고. 예. 그래서 시간이 훨씬 단축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해놓으셨다가 이게 다, 아니 지금 건지지 마시고 여기도 그냥 계속 놔두세요. 그러면 지금 이쪽은 좀 올라왔는데 이쪽은 좀 안 올라왔죠? 됐어요. 조금만. 이건 지금 된 거예요. 어, 한쪽만 올라왔는데 살짝, 예, 살짝 모양이 예. 이렇게 이렇게 지금 됐잖아 여기가. 예. 그렇게 되면 살짝 뒤집고 그러면 뒤집어. 된다고. 아까 예. 뒤집기를 탔어요. 탄 거 아니에요? 예, 살짝 탔어요 지금. 근데 이 색깔이 제일 예민해요. 이 색깔이 이 색깔이. 그리고 노란 색깔이 똑같은 펜지인데도 이 덕는 속도가 이게 제일 늦어요, 노란색이. 아, 이게 제일 타고. 그거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알게 돼요. 그러면 뒤집어, 이게 한번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지금 또 어려운... 절대로 이제 뒤집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뒤집어서 이게 됐죠? 그러면 아. 그런 상태에서 뒤로, 옆으로 밀어 놓는 거예요. 마무리거나 막. 예,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말하면 지금 여기서 뜸 들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아. 생각하시고. 남아있는 수분을 빼고 있다고. 그 열쇠에서 집중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누가 많이 올리랬어? 저기 성질도 파네. 누가 이렇게 많이 올리랬어?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이게 다 이렇게 쭈글쭈글 된다고. 하지 말래. 빼놓는데? 이렇게 많이 올리시는 게 아니고요. 제가 요 선에서만 하라 그랬잖아요. 요 선에서만. 여기가 저기 그 코일이 감겨져 있는 선이에요. 그래서 여기 선에서만 한다고. 그래서 고기가 왜 고기 선에서 하냐면 이유가 다 있어. 이게 직화지만 조금 센 불로 그게 차차삭 익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런 데 들어간 거는 은근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선에서 내가 감당할 만큼만 그 선에서만 하세요 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올려놨을 때 지금 다 내가 감당을 다 못 하잖아요. 이렇게 들려있는 것도 살짝 눌러도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 해놓고 나면 쭈글쭈글 돼. 다른 데를 가서 그렇게 한 데는 판판하게 예뻐. 그리고 이렇게 어느 때가 된 거냐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살짝 올라갔죠? 요 상태가 뒤집어주는 상태예요. 아 올라갈 때가? 예. 이것도 지금 들려있잖아.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많이 올려갖고 내가 감당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요 한 선만 하라고요. 동그란 선에서만. 아, 예. 네네. 이런 건 된 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 지금 내가 감당 못하니까 이게 지금 다 들려있고 쪼글거리고 들려있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이렇게 살짝 들렸죠? 이런 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이쪽에서 그 센 불에서 뒤져서 앞뒤가 다 뒤져졌다 생각했을 때 밀어버리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거 봐, 이렇게 들려있잖아. 그러면 해놓고 났을 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해서 병에 담아놓으면 이거는 쪼글쪼글쪼글하게 보여요. 이렇게 해서 한 거는. 예, 내가 감당해서 평평하게 잘 핀 거는 병에 들어가서 이뻐요. 달라요. 확실하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밀어 넣는 거야. 이렇게.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여기, 이게 다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되고. 맛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꽃차는 다 정성이라 그랬잖아. 이게 막 이렇게 피지지도 않았잖아. 이렇게 막 올려 놓으니까. 이게. 내가 정신 차립시다. 네,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려서 이게 이렇게 올려 들렸죠? 그럼 이게 된 거라고. 그럼 이게 뻣뻣해 벌써. 예. 그리고 딱 한 번만 뒤집는다 그랬잖아. 예.
그리고 이 색깔이 제일 잘 타요. 그러니까 요건 신경을 써야 돼. 봤어요? 여기는 같은 온도여도 금방 탔죠? 예. 그거를 내가 이렇게 많이 덮다 보면 막 이렇게 접혀지고 이런 게 놓을 때 잘 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내가 정성 들여서 놓은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다르다고. 응? 이게 빠를 것 같지만 절대로 안 빨라요. 여기도 이렇게 접혔잖아. 그러면 이게 다관에 들어가서 이쁘지 않아요. 우리가 해놓은 상태가 다관에 들어갔을 때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잘해야 돼. 이 상태를 잘해야 다관에 들어가서도 예쁘게 꽃이 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욕심 피지 말고 예, 조금씩 하세요. 한 줄에 하나씩만. 생활을 약품 처리해 사냐 사냐. 이게 나중에 말린다고. 요거 다 한 다음에 하세요. 아, 얼른 따서 닫으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선생님 이렇게 오면 맨 처음에 딱 달라붙기에 항상 이게 창호지가 이게 딱 맞게 떨어지는 거 아세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맞겠죠. 그럼 이게 들려있어서 안 좋아. 네, 이거는 그렇게 이쁘게 저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그 중간에 그 끝에 있는 것들이 많이 모여져서 감당이 안 될 때 여기다 넣으세요. 네. 예, 그 안에서도 지금 내고 있는 중이라고. 자, 이것도 많이 끼내 놓으면 이렇게 쭈글쭈글 이게 이거 자체가 되고요. 제가 말하는 게 항상 요 선에서 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있다고. 응? 지금 여기 보시면 만들어 놓으신 이게 다 된 상태를 보세요. 쭈글쭈글쭈글 하잖아. 이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저희가 이거 넣을 때 여기 심각하게 여기에 요 줄에서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쫙 펴지면 이렇게 나왔을 때 쭈글거리지 않는다고. 병에다 담으면 이게 다 보여요. 그리고 이거 지금 상태가 봐봐. 이렇게 들렸어. 이거는 이미 지났어. 뒤집을 때가. 근데 이거 봐.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고. 올릴 때 예쁘게 펴서 살짝 눌러줘서 꽃이 그대로 핀 상태. 그래야 내가 다관에 들어가서도 이쁘고 또 병에 들어가서도 그 모양이 되는 거예요. 안 잘랐어. 예. 예, 이건 안 잘랐어. 이거 왜 다? 예. 이런 거는 왜 안 하고 급하게. 응? 이게 이렇게 그렇게 계속 이렇게 눌러주면 상처만 나. 여기를 지긋하게 눌러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 빳빳하면서 예쁘게 되는 거죠. 응? 이 펜지가 굉장히 예민한 거야. 그래서 여기를 처음에 먼저 이렇게 눌러주면 여기 자리를 잡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여기가 들려있잖아. 요거를 살짝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살짝 닿는 둥 마는 둥 해서. 이거 닿으면 닿는 순간에 상처 다 나죠?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런 게 빨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타니까. 정성 들인 만큼 예뻐요. 꽃차는. 그러니까 정성 들여서 하세요. 놀 때도 이것도 지났어. 이거 봐. 그러니까 많이 올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씩 하면서 하나씩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빨라요. 이쁘기도 하면서 빠르다고. 그렇지. 한 세 개 나. 천천히 잘하네. 이게 처음에는 여기를 이렇게 살짝 눌러줘요. 먼저. 그러면 자리가 잡혀지거든요. 그 다음에 옆에를 살짝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빳빳하게 예쁘게 돼요. 먼저 가운데를 꼭 눌러준 다음에 들리지 않게. 그리고 이렇게 되도록이면 많이 끼내 놓지 않는 거예요. 이거 꽃을 말려요. 꽃이. 예. 이것도 여기 들어가. 이게 누구 찍겠지. 나 빌려서 왔는데 누구 건지 몰라. 누가 선생님 항상 F점에다 놓고 하는. 아니에요. F점이 아니고요. 원래는 온도를 높게 해요. 아까 이게. 막 높으니까 막 타. 예, 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 온도를 낮춰주는 거지. 조금 더 올려가지고 해도 돼요. 예. 그러다가 온도가 좀 높다 싶으면 얼른 내리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온도는 제가 그랬잖아. 온도를 조정할 줄 알면 내려 하산해도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 이유야. 이거 보니까 너무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마냥 있지 않는다고. 조금 온도를 올려줘요. 예. 그래서, 예, 뒤집어주고, 예, 여기 살짝.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거는 이 안에서도 타요. 이게 제일 잘 타거든요. 이 색깔이. 요건 좀 빼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예. 조금 저기 있는 사람은 요건 요것끼리 이렇게 모인다죠. 좀 신경 써서 한다면 색깔별로 모이면 나중에 사진 찍을 때도 예쁜다죠. 예. 그리고 노랑 색깔이 제일 오래 걸려요. 이게 지금 벌써 지났어. 그러니까 많이 올려봐야 손해라고. 예. 아니 옆으로 밀었다가 여기로 밀었다가 오라고. 이 안에서도 되고 있는 거예요. 수분을 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우리가 다 한 다음에 이것째 또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이게 많이 남아 수분이 많이 남아 있으면 오래 해야지 되는데 여기에서도 은근하게 되고 있으면 나중에 몇 번 안 해도 할 수가 있어요. 예. 내가 감당이 안 되면 온도를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태우실 거면. 맞아요. 왜냐하면 힘들어. 예. 아, 그게 훨씬 좋아요. 일기분들도 힘들다고 이렇게 하셨던데. 네. 가운데 넣지 마시고, 웬만하면 그, 예. 요렇게. 여기 눈치챘어? 이게 너무 안 예뻐서 색깔별로 이거를 오면 먼저 딱 이거를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아줘. 그게 자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게 크는 게 나중에 올렸다 내렸다 하긴 더 좋아요. 근데 이게 탔다 싶으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일찍 이렇게 뒤집어 줘 보는 거지. 학생이 그거를 빨리 내가 저걸 할 줄 알아. 이게 자꾸 도집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지금 요거는 상태가 뒤집을 때가 됐어. 여기가 올라간 게.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렇게 이게 지금 이봐요. 그냥 놔두면 계속 말린다고 내가 밖에 놔두면 더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놀 때 잘 놓으면서 여기를 먼저 눌러주는 거예요. 여기를 먼저 싹 눌러주면 자리가 쫙 잡혀지거든요. 이것도 지금 여기가 뜨거운 데가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 먹이를 먼저 이렇게 해줘. 쭉 가운데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는 여기를 살짝 이렇게 해서 잡아주는 거예요. 자리를 이렇게 그러면 예쁘게 되잖아. 미웠던 것도 성형을 할 수 있잖아. 성형을 잘하는데 네, 여기 지금 들렸잖아. 이런 데를 이렇게 잡아준다고. 그러면 예뻐지는 거예요. 만진 만큼 이쁘다고. 여기도 이렇게 들렸잖아. 그것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만져줘. 고기를 이렇게. 네. 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맷조처럼 여기 삼조처럼요. 이 의자가 두 개를 가지고 하시면 이렇게 빼고 해서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하나를 치워버리셨어요. 뒤로 빼셨어. 여기는 넓어서 충분히 그래도 돼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갖고 안에서 허리가 덜 아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여기는 일조 하는 거 보고 저기 일기들 하던 거 보고 감 잡았어 벌써 여기. 여기는 넓어갖고 충분히 가능해요. 코드 빠진 게 아니라 불이 꺼진 거 아니야? 아니, 불이 안 좋아요. 아, 그러면 저기 어디 불이 나갔나 보다. 거기서 중간에서. 예. 네. 예, 네, 전기가 빠졌어요? 아니, 좀 들어가 있는데 여기 하나밖에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이게 맞아요. 그쪽 이게 거. 여기 안 꽂히고 저기 꽂히고 아 여기 빠졌네. 됐어요. 아, 빠졌어. 됐나요? 불 들어왔나요? 네. 가슴으로 밀지 마세요. 이렇게 돌릴게요. 네. 이렇게 돌릴게요. 물론 잘라놔요. 부지런히
이렇게 예, 들리지 않게 드디어 나타나셨어. 아. 저희 저 한 분 항상 자유 빨리 오세요. 그러면 훨씬 수월하죠? 훨씬 편하시죠? 선생님 많이 잘라놓지 않는 게 좋아요. 말려요, 선생님. 하는 방법 봐가면서 잘라놓는 게 좋아요. 이게 꽃이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이게 이렇게 펴놓은 펼쳐놓으면 늦으셨어요? 네, 몇 개? 다섯 개 정도. 펜지는 나중에 드릴게. 집게가 몇 개? 다섯 개. 다섯 개. 개나리 다섯 개. 네. 유년포가 여섯 개? 네. 무슨 색깔 할 거예요? 이거 하고 빨강 하고. 이것도 놓을 때 색깔을 이렇게 놔두면 나중에 사진 찍어도 예쁘죠? 아, 나 찍게 하나 더 가진 것 같은데.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고, 예. 아, 이게, 예. 네. 요거는 펜지가 아니고 비올라예요. 작은 거, 비올라가 조금씩 들어있어요. 저희 선생님들 중에 그, 저기 뭐야, 청하고 식초하고 해서 판매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여기 우리 네. 네, 여기 선생님 안 오신 분? 수업을 아 그러게 그 아동 요리 하시는 네. 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새로운 거를 가르쳐 드리려고 제가 요새 이제 뜬다 하는 비니거하고 식초하고 이제 과일 음료 그거 하는 거를 코디어를 제가 배워 갖고 왔어요. 저도 돈을 주고 가서 배워 갖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좀 새로운 거를 해드려야겠다 하고서 이제 하려고서. 보니까 그 선생님 완전히 뭐 프로급으로 그 수업을 하시고 다니시더만 그래서 저는 일부러 선생님들을 가르치려고 가르쳐 드리려고 전 돈 주고 제가 배우고 왔거든요. 저기 서울 군자동 가갖고 한 20만 원 주고 배우고 왔는데 그분이 여기에 계신 아동 요리 하시는 선생님이 블로그를 보니까 완전히 그냥 청하고 그 비니거하고 뭐 이런 수업을 하고 다니시더라고. 아주 잘하고 계시는 분 앞에서 제가 지금 폼 잡게 생겼어요. 다음 시간에. 비니거가 요새 식초예요. 뜨는 식초예요. 꽃식초, 뭐, 과일식초, 이런 거를 이제 조금 이름을 바꿔갖고 조금 폼나게 한다고 비니거라고 하거든. 꽃식초, 그래? 예, 꽃식초예요. 말하자면. 꽃으로 식초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이 4월 20일인데 선생님들한테,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리고 일기에도 없었던 제가 4월 20일 날 못 나와요 선생님. 제 수업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변동철 박사님한테 한방차를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한방차의 종류 해가지고 아마 꽃으로 꽃차를 한방하고 함께 이렇게 해서 하는 수업을 제가 부탁드리고 제가 홍성에 또 농업기술센터 특강을 또 가야 돼서 제가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못 와요. 제가 못 와도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리라 믿어요. 아시겠죠? 예, 제가 제 수업 아니어도 안 빠지는 사람이거든요. 15강을 내내 오는데 다음 주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홍성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도 부탁을 해서. 예, 그래서 홍성까지 가요. 홍성까지. 그래서 새벽에 가야 되기 때문에 또 마침 그게 4월 20일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안 된다 그랬어요. 예? 다음 주는 제가 돈 벌어야죠. 여기 제가 다음 주 목요일에 온다고 저 돈 줘요? 제 강의만 지죠? 그래도 제 강의 아니어도 전 또 이제 제가 교장을 하니까 매번 15강 내내 왔는데 다음 주는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됐어요. 예. 그 다음 주가 이제 빈이 건데 제가 이분한테 물어봐야 돼. 좀 더 멋지게 하면 방법이 없을까 하고 물어보고서 제가 수업을 해야 될 판인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보니까 오늘 안 오신 분들이 좀 있네. 유치원 선생님도 안 오시고. 어 여기 부서 여기 여기인가요? 어 못 온대요. 계속 가고 있어요. 이게 80% 저기 출석을 안 하시면 졸업 못 하시는 거 알죠? 네. 선생님들 80% 출석을 못 하시면 졸업을 못 해요. 근데 졸업만 못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졸업을 못 하면 다른 거 어떤 것도 들으실 수가 없어. X표 돼 있다고. 면접 볼 때 이미 예. 그 성실하지 못하다는 걸로 해가지고 찍혀가지고 그러니까 예 보라색 연보라색이 예 금방금방 타니까 연보라색을 연보라색만 먼저 하던가 선생님 그것도 방법이지 않을까요? 예 약간 약한 불로 연보라색만 하시는 것도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펜지가 녹색깔이 난다 그랬어요. 유일하게 녹색깔이 난다고 했는데 왜 펜지가 녹색깔이 나는지 아는 사람 왜 없어요? 펜지가 왜 녹색깔로 날까요? 펜지만 유일하게 녹색깔이 나요. 보라색도 녹색이 나와요? 아니요. 보라색이 녹색이 나와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중 색깔 나는 게 녹색이 나는 거예요. 색깔이 왜 이렇게 노란색만 있는 건 안 나와요. 지금 노란색 안에 예 색깔이 이중 색깔이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빨간색과 무슨 색이 섞이면 녹색이 되듯이 그래서 녹색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펜지를 제가 여기 앞에도 보시면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놨는데 그거를 색깔별로 우림을 해보는 것도 선생님들 공부가 돼요. 아 이게 과연 노란 색깔이 녹색깔이 나온다는데 노란색이 녹색이 나오나 이것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 색깔과 이 색깔이 섞여서 녹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색깔 하나같이 이런 색은 녹색이 안 나오겠죠. 예. 이렇게 색깔이 섞여진 이중 색깔이 모호수 색깔과 무슨 색깔이 섞여서 녹색이 나온 거예요. 예. 색깔별 효능이 다 틀리죠. 네, 이것도 색깔별 효능이 다른데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예. 염증에 좋은 차 그렇게 많이 해요. 염증에 예. 염증 완화에 좋아요.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제가 나중에 보면 지금은 증상별 꽃차를 했지만 꽃차별 증상 이렇게 해가지고 또 뒤에도 나와요. 지금 이 꽃이 굉장히 예민해서 이렇게 펼쳐 놓으시면 말린다고. 예, 시들기도 빨리 시들고 타기도 빨리 파고. 예. 이렇게 하시니까 훨씬 편하시죠? 예. 네. 왜냐하면, 예. 여기는 넓어서 충분히 그래도 되거든. 이봐. 이렇게 오래되니까 이렇게 말려버린다고. 제가 그래서 선생님들 보시면 이렇게 말린다고요. 끌려 놓으시면 꽃이 이렇게 말라버려요. 오래 놔두면. 예. 아니, 아니. 저렇게 밖에 그냥 놔두면. 오래 놔두면. 이렇게 말려버리기 때문에 제가 할 만큼씩만 조금씩 꺼내서 하세요 하는 이유가 예, 해보시면 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린다고요. 놔두면. 그러면 이걸 일일이 펴갖고 올려야 돼. 시간이 엄청 더 걸려. 네, 시들어서. 금방 시들어요, 이게.
뿌리 나이 아직도 꽃이 말랐어 처음. 네, 이게 이렇게 펼쳐 놓으면 마른다고. 그럼 이렇게 했다며. 네, 예, 그러니까 할 만큼만 여기를 눌러주시라 그랬죠. 제가 처음에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네. 눌러주시고, 예. 그렇게 눌러준 다음에 여기 들려진 데를 옆에 이제 그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여기 한번 눌러주시면 가운데가 일단 이쁘게 되면서 예. 여기 이렇게 들리지 않게 이렇게 빠듯하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가에다가 놔두라고 하는 거는 이 뒤에 보시면 선생님 여기 뒤에 보시면 요게 요 저희가 지금 이 꽃잎은 거의 됐어요. 앞뒤로 지지고 났을 때 꽃잎이 됐는데 지금 나중에가 수분이 남아 있는 게 요 뒤에 꼭지. 요게서 수분이 남아 있다고 저희가 수분 체크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를 이 상태에서 여기를 오래 놔두면 놔둘수록 마르고 있겠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여기가 이렇게 나올 이유가 없어요. 여기 아직 이렇게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냥 밀어 놓고 여기가 너무 많이 차서 귀찮을 때 이때 나오는 거라. 네, 예, 나도 괜찮아요. 왜냐면 뒤에 이거 있기 때문에 살짝 들려 있어서 이 꽃잎이 타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서 여기가 지금 계속 마르고 있는 거라고. 예. 그래서 이쪽으로 계속 쌓아놨다가 여기가 너무 많아서 다른 거 못할 때 됐을 때 빼놓으라는 거였어요. 이제 여기에서도 또 이제 이걸 다 하고 나신 다음에 올렸다 내렸다는 또 하실 거예요. 그랬는데 기왕이면 여기에 올라올 때는 여기에서 많이 있다가 올라오시는 게 좋죠. 예, 그래야 더 빠르게 우리가 되겠죠. 그리고 불에 있을 때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맛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너무 진한 거야. 그러니까 벌써 탔죠. 이렇게 뒤로 자빠졌어. 그리고 때는 이미 늦은 거야. 그럼 타요. 예, 여기가 이렇게 해서 됐는데 살짝 여기가 끝이 올라와요. 그럴 때가 뒤집어지면 딱 적기예요. 뒤집은 거예요? 지금 이런 것도 빨리 올리셔야 돼. 그렇게 해서 이게 들어보시면 그건 빡빡해 있어요, 벌써. 예. 그거를 그 감을 아셔야 된다고. 예. 이게 굉장히 펜지가 빗졌다가 지금 펜지가 제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영양을 굉장히 많이 줘서 보냈네. 제가 100g, 120g에 만 원에 일기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150, 60g이니까 굉장히 큰 통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컷 해보시면 좋죠. 이 펜지는 꽃차 할 때 펜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게 펜지예요. 그리고 사실은 첫 번째 강의를 펜지로 해요, 주로. 예, 이게 꽃이고 처음에부터 막 목련꽃 얼마나 힘들어요. 원래는 그래서 목련은 수업시간 정규 과목으로 안 집어넣는다고 힘들기 때문에. 근데 목련들을 제가 해봐도 목련이 제일 맛이 있고 또 사람들이 목련을 되게 배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예, 정규 과목으로 제가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잡아서 같이 해야겠다. 네. 이거 2인 1조로 해도 참 좋아요. 목련이요? 네. 그냥 건조만 시켜서 마시면 안 돼요? 건조만 시키는 것보다 불에 한번 올라가는 게 나중에 올라가는 게 좋아요. 팬이 없으면 할 수 없이 그러든가 정 내가 그거가 힘들다, 목련이 하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 제가 그리고 팬도 없다 이런 분들한테는 차라리 얼리라 그러잖아. 아, 얼려요? 네. 네. 냉동실에 그냥 하나씩 몇 송이씩 집어넣어서 얼려버려요. 저기 팩에다가 그 비닐 팩에다 넣어서 제가 그 연잎 같은 경우, 연꽃 같은 경우도 지금 저기 하시는 분, 재배하시는 분도 있지만 연을요 다 하나씩 얼리셨어요. 그러니까 하얀 색깔을 덕금을 해놓으면 연꽃도 덕금을 하거든요. 해놓으면 이쁘질 않아요. 저렇게 맑고 이쁘질 않아서 아예 얼려요. 저렇게 하나씩 한 송이씩 얼려놨다가 행사 있을 때마다 가져가서 물 부으면서 그냥 저렇게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오히려 생화여서 뜨거운 물 부는 순간에 향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덮을 바에는 그냥 냉동으로 해서 예, 생화를 올렸다가 예, 그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 생화도 올렸다가 해도 네. 예. 근데 목련은 색깔이 안 되잖아요. 이쁘진 않죠. 우리가 예, 노란 게 그 저가지만 연은 되는 연은 예, 그대로예요. 저렇게. 연은 그대로. 저게 얼린 거 제가 물만 부은 거거든요. 그래도 향은 훨씬 더 좋아요. 그게. 예. 어설프게 해서 저거 한 거보다 아니 팬이 없다고 하시니까 하는 얘기야. 팬 없고 이럴 때는 예,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양념을 건조한 상태에서도 그렇고 생으로도 그렇고 냉동으로 해서 먹어도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건조를 할 때 우리가 그랬잖아. 하얀 고수 그리고 수분이 엄청 많아요. 개나리. 개나리도 똑같아요. 개나리도 저기 우리 저것만큼 목련만큼 수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은 따서 시들킨다고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들켜서 80%, 7, 80% 시들킨 다음에 불에다 올린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인 거예요. 이게 아마 양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다 못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만큼 가져가니까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이게 연습이니까 여러분들 하시는 만큼 떠들지 마시고 많이 해갖고 가실 생각하고 많이 하세요. 금방금방 쉬더라요 꽃이. 그런데다가 제가 여기를 가지고 오려면 어제 받았어요. 바깥 봤잖아요. 얘는 진짜 관리하기 힘들겠어요. 네, 꽃은 꽃, 그래서 꽃차 진달래나 개나리 같은 경우 봄에 한참 많잖아요. 그런 거를 가르쳐 주고 싶어도 그날에서 그날 하는 그 몇 시간 안에 해야 돼요. 그거는 다 달라붙어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개나리도 꺾어 왔지만 보시면 저건 전부 수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꽃이 제일 흔하잖아요. 개나리 진달래 뭐 이런 것들을 수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요. 예, 예. 단맛이 살짝 있으면서 예. 좋아요. 네. 개나리가 그래요. 염증에도 좋고 그것도. 예. 개나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요? 아니요. 개나리는 수분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못 하고요. 그거는 아예 이렇게 처음부터 찜기를 올려놓고 해요. 예. 하나하나 그것도 꽃을 따서요. 뒤집어서 하나하나 하셔야 돼요. 그것도. 그 해놓으면 꼭 별 모양 같이 저렇게. 예. 너무 많아서 우리는 뭐 그렇게 하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놓지도 못하고 그냥 했는데 원래 할 때는 한 송이 한 송이 따갖고 그 모양대로 그대로 엎어야 돼요. 네. 그러면 그게 이렇게 벌 모양처럼 돼가지고 다 덮고 나면 굉장히 예뻐요. 예. 한 번만 뒤집으라고, 선생님. 응. 딱 한 번만. 여긴 또 너무 열심히 덜 올리네. 이런 거는 빨리빨리 내려야지. 이 안에서도 다, 요 색깔은. 선생님. 요거 봐. 이 안에도 탄다고. 싫다. 예, 요 색깔이 제일 예, 까다로운 색이에요. 요게. 근데 요 색깔이 들어가야 또 예뻐요. 예. 양념. 예. 집에서 한번 잘할 수 있을까? 차분하게 앉아서 하셔야 돼요. 예, 이거는 예, 네, 이게 이렇게 들리면 안 되고. 요거는 비올라예요. 펜지가 아니고. 예. 예. 비올라. 요건 비올라예요. 이거 다 한다요. 선생님 이렇게 너무 일찍 왔어요. 일찍 더 집었어요. 예. 제가 그랬잖아. 요 선에다가 하라고. 선. 요렇게 선에다. 요 선에다가 해서 예. 여기도 가운데 놓지 말고 요 선으로. 요렇게 선으로. 여기는 왜 이렇게 적게 왔어? 이 사람이요? 응. 그 선생님은 해외 여행 갔고, 한국 선생님 이렇게. 그 다음에 한 분은 벤치마킹 가고, 아휴.
이렇게 큰 거는 혼자 못해. 2인 1조 해야지 돼. 예, 그쵸? 어. 그 양쪽에서 잡아주면 정말 예쁘게 되죠. 얘 자꾸 왜 오므라들으려고 그래? 시들어서 그래, 밖에서 지금. 그래서 제가 많이 끼내지 말고 하라는 게 밖에다 내놓으면 돌돌돌 말려요. 예, 예,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빳빳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되게끔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는 안 태하게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타게 하시면 많이 되오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봐도 이게 탄다고 생각이 들잖아. 그러면 이것만 집중적으로 해서 이것만 태우지 않고 한번 해 보시는 거야. 이 계속 그렇게 태우면 어떡해. 끝까지. 그렇죠? 아, 이거 이렇게 태웠으니까 이번에는 좀 안 태우고 한번 해 봐야지 해서 그거 신경 써서 몇 개만이라도 해 보시면 다 태워버렸네. 아유, 갑자기 열이 나서. 자, 이거 다 안 탔는데. 아, 예쁘게 됐잖아. 네. 이렇게 미운 거를 빨리 잡아줘야 돼. 잘 되고 계세요? 이제쯤은 선수가 좀 돼 있어야 되는데. 잘 됐죠. 예. 계속 태우면 안 되시는 거야. 예. 지금 이거 보라색, 연보라색 예쁘게 지금 잘 하시고 계시네. 예. 좀 잡혔어요. 네. 내가 태웠으면 그 다음번에는 안 태워야지 되는 게 맞는 거지. 끝까지 계속 태우면 안 되지. 잘 태우고 계세요? 어, 그러네요. 좋아지셨어요. 예. 오기가 있지. 계속 태울 순 없지. 이 펜지가요. 굉장히 예민해서 여기에 나와서도 수분을 또 빨아들여요. 그래서 펜지 같은 경우는 저렇게 병에 담아 있어도요. 좀 있으면 눅눅하다는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또 한번 덮어야죠. 이렇게 올려서 수분 체크하듯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목련은요? 게 목련은요? 목련은 좀 덜해요. 예예. 예. 근데 내가 그 병 이렇게 그 보니까 그 속으로 좀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들어가죠. 그죠?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막는 예. 그래서 밀봉되는 병을 사용하는 게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수분 체크해도 들어가도요. 그 안에서 발효를 해요. 그래서 제가 목련도 그랬잖아요. 올해 목련보다 작년 목련이 더 맛있어요. 그게 그 안에 들어가서 숙성이 돼가지고. 중간에 수분 체크를 한 번씩 해줘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장마 지나고 한번 하면 좋아요. 예. 그냥 올려놔요. 그냥 다리가 올려놔요. 우리 수분 체크하듯이 이렇게 해서 올려서 아, 이게 수분이 있나 없나를 뚜껑 닫아서 알아보는 거예요. 뚜껑 가지고 네. 하면 되는 거예요. 목련 같은 경우 뚜껑 닫으면 안 되잖아요. 닫아서 해요? 그럼요. 닫아서? 네. 뚜껑 더 닫아서 수분 체크를 해보면 이게 얼만큼 물이 저기 수분이 있는지 없는지 수분 체크해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닦아줘요. 마른 행주로 닦아줘 자꾸. 그러면 안 나오잖아 또. 그러면 다 된 거예요. 다시 그때부터 또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할 게 어딨어요? 드셔야지. 그 다음에 또 해야지. 저희 같이 이제 계속 하는 사람 같으면. 왜 멀리 떨어져서 계세요? 하세요. 해보세요. 자꾸 해보셔요. 이게 보는 거 하고 저건 뒤집어줘야 돼. 저건 나 뒤집어 달라고. 응. 이것도 지금 올라갔죠? 얘가 샥 올라갔잖아. 걔 뒤집을 때가 지나갔다는 얘기야. 응. 예, 걔도 살짝, 예. 벌써 그런 거를 딱 잡아보면 딱 이렇게 각이 잡혀 있어요. 예. 이게 저기 뭐야, 성격도 덜렁덜렁 나는 사람도 꽃차하면 굉장히 좋아요. 차분해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일기생 중에 한 분은 ABC 타운에서 카페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그 발달장애 아이들 예, 수업해달라고 연락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편지 하신다고 그런 애들하고 하는 수업도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몇 송이나 넣어야 될까요? 네? 한번 맛을 보려고. 아, 지금 맛이 들었어요? 조금 더 넣어야죠. 예. 드시면서 하세요. 몇 송이씩 더 넣으셔야죠. 궁금해가지고. 정말 미미해요. 그리고 제가 말했지만 이런 노란색, 한 가지 색깔이 있는 거는 저기 색깔이 안 나와, 녹색이. 요런 색깔. 노랑과 빨강이 섞여서 녹색이 되는 거예요. 이 노랑이 너무 많이 왔다. 색깔이 섞여야 녹색깔이 나와요. 여기다 노란색을 넣어야 되겠네.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요, 많이 넣으셔서 드셔야 돼. 이거는 별 맛이 그렇게, 예. 선생님, 그 제가 병까지 오늘은 꽃이라 부서질까봐 병까지 하나씩 준비했어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저기 병을요, 이수 쌤, 예, 병을 인원수대로 좀 나눠주세요. 다 되면 병에다 담아가시라고. 한 병에다 꾹꾹 담아서 가져가시라고. 선생님 이게 팬츠예요? 그건 비올라예요. 이건 비올라예요? 네, 비올라, 쬐끄만 거. 선생님 비올라랑 팬츠랑 뭐가 달라요? 그냥 크기 작기고 약간 종이 달라요. 그래서 비올라는 쬐끄맣게 피고 펜지는 좀 크게 피고. 향은 똑같아요? 비올라가 조금 더 좋아요. 예, 예. 그리고 담아도 비올라가 조금 더 예뻐요. 펜지는 커갖고. 네, 그렇긴 한데 그러면 이제 그걸 다 하신 다음에 이걸 올려서 수분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물을 어디다 놓고요? 예쁘점이라 그랬죠, 맨 처음에. 예. 그래서 수분이 무조건, 예, 무조건 예쁘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다 넣고요, 한꺼번에 다 넣어. 예, 다 넣으셔도 돼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미 수분을 많이 빼갖고 나왔다고. 예, 그러면 수분 체크. 수분 체크를 하셔서 수분이 어느 정도 있나 한번 보세요. 그러셔갖고 이제 담을 때는 다 섞어서 색깔을 해서 담을 때도 예쁘게 이렇게 얼굴 이렇게 이 병에다가 이것도 요령이에요. 예, 담을 때 제가 그냥 막 담는 것보다 제가 그래서 여기 장미를 생뚱맞게 갖고 온 이유가 면면이 얼굴이 보이게 이렇게 담을 때,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담을 때도 이렇게 면면이 얼굴이 이렇게 보이게 담으면 굉장히 예쁘죠. 지금 장미꽃을 담은 건데 미니 장미를, 예, 그런 식으로 이게 담을 때도 예쁘게 한번 이렇게 얼굴 모양이 이렇게 하면서 담아내시면, 예, 담겨진 그 모양 갖고도 달라 보이죠. 그러니까 색깔도 섞어가면서 이렇게 예, 넣을 때 대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이것도 팔각, 이게 삼각유리에 가면 팔각병이라 그래서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각유리 제가 거기 하면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거길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 패키지도 있고 경진기업도 있고 예, 병이 그 정도는 있는데 거기 가셔서 내가 한번 클릭해 보셔서 어떤 게 좋은가. 그러니까 처음엔 저도 이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샘플용은 돼도 담기 좋고 뭐 하기는 저 사과 허브가 제일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그걸 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도 있어요. 예. 꽃이. 예, 예. 그래서 꽃차 같은 거는 예쁘게 담아 놓으면 예, 비주얼 자체도 다르죠.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 그랬죠. 제가 시간이. 일일이 펼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천천히 내놓으면서 해서 이쁘게는 됐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계세요. 네. 이거 깔고 해야 돼요? 그럼요. 다 깔고 하셔야죠. 예. 예. 예쁘점에 놓으셔서 이제 놔두시고 수분이 올라오나. 아니야. 들어갔나 봐. 열이 있나 봐. 예. 그랬으면 아직 열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덮어놓은 상태에서 여기가 뿌옇게 되나 안 되나를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뿌여이면 어떤다, 어떻게 해요? 닦아내요. 마른 행주로 계속 닦아주면, 예. 마른 행주 없으니까 저거로 닦아야 되지, 장갑으로.
한 팩 더 할 욕심으로 빨리 하신다니까. 담아보세요. 모질라면 더 드릴게. 응? 담아보시고 모질라면 더 드린다니까. 저는 재료 갖고 이렇게 달달 떠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실습해서 저렇게 큰 병에 주는 데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저거 딱 반만 한 병 줘요. 예. 네, 저는 제가 예, 네. 수분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 닦아주셔요. 계속 닦아주시면서 있으시는 거예요. 계속 나오죠. 왜냐, 그게 뒷꼭지에서 그런다고. 꼭지에서 수분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그 끝에다 놓고 되도록이면 늦게 빼내는 이유가 그 안에서도 꼭지가 말리고 있다고. 우리는 앞뒤 지져서 꽃잎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그 뒤에 꼭지에서 지금 수분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 진달래는 원래 이렇게 몽오리를 해요. 근데 이제 핀 것도 수술을 떼내면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여쭤보셔서. 핀 거는 독이 있어요? 예, 진달래도 따먹었는데. 수술에도 예, 약간의 독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수술을 일일이 다 떼요. 아, 봉오리는 괜찮고? 봉오리는 이미 안 들어가니까 벌라비가 안 들어가서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체적으로 봉오리를 한다 하는 게 예, 벌라비도 안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그 벌라비가 와가지고 거기 가서 뭐 이렇게 앉아서 뭐 작업하는 과정에서 독도 들어가고 예, 또 뿌리에서 또 이미 올라오면서 독이 있는 게 있고 한데 그거를 네. 이제 예, 색깔이 너무 이뻐. 어떻게 예, 이렇게 나오지? 진해져요. 모든 색이. 우리 조장님 톤만 쓰고 개인 레슨 네? 몽룡같이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흔하디 흔한 게 진달래하고 개나리인데 이거는 갖고 와서 얇잖아요. 들러붙어서 못해요. 이렇게 나와서 수업을. 그래서 이제 집에서 근처에라든가 또 이제 저희 같이 아카데미 있으면 다 해도 예, 다 올리세요. 아, 예. 예. 아니요, 그냥 올려셔서 일단 나중에 예, 수분 체크를 먼저 하시라고 뚜껑을 닫아서 예. 그런 수업을 하면 참 좋아요. 진달래, 개나리 같은 게 흔하잖아. 그래서 하면 좋고 또 개나리 같은 경우는 효능도 참 좋거든요. 근데 못해. 다 들러붙어서. 예? 얇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못한다고. 그러니까. 직접 해서 따서 그 돌았으면 덮어야 되는 게 진달래 개나리예요. 네, 바로 해야지. 예, 바로 해야 돼요. 어떻게 예. 예, 이게 이제 수분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도 그냥 계속 놔두지 마시고 이렇게, 아~ 이렇게. 그러면 속에게 위로 오고 예, 그래가면서 예, 살짝 예, 이렇게 하면 수분이 더 빨리 빠지겠죠. 예, 그렇지 않으면 이거 자체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안에 있을 때보다 나왔을 때 수분이 빠진다 그랬잖아. 날아가는 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다시 올리면 되겠죠. 그러면 훨씬 빨라요. 하셔서 집에 가시면 꼭 수분 체크하시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즐거우셨나요? 네, 전 나름대로 여러분들 저 편한 저거 하시라고 준비 많이 해왔는데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예. 자, 오늘 수업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